이동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직장을 옮기는 거? 그런 것도 뭐 지금 내 나이가 있는데 뭘 옮겨?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옮길 기회가 계시면 지금보다 더 좋으실 거예요. 만약에 옮기시면. 이분들은 올해 어떤 부분을 주시면 좋을까요? 건강? 네. 안녕하세요. 전주에 있는 네, 자미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신내림 받은 지 얼마나 되셨는지 먼저 말씀. 23일 된 아, 애동제자입니다. 23일 차. 아, 네.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0점 신청으로 보셨을 때 이민요, 그럼 좋은 나이, 대박나는 띠가 있다면 어떤 띠가 있을까요? 50살, 개축년 소띠. 앞으로 한 7년은 좋으실 거예요. 오케이. 네네. 그럼 이분들 자세한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네네. 이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지 먼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분들은 초년보다 20, 30대가 조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네, 내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쉬지 않고 내가 돈을 벌고 있는데, 과연 이게 뭘까?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걸까? 많이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올해부터 7년은 좋습니다. 7년 동안 벌어서 앞으로 조금 더 편히 말년을 보내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러면 이분들 말년 말고 초년이나 중년에는 어떤 삶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이분들이 내 가정을 지키지만 잠시 뭐 기러기 가족처럼 가족하고 잠깐씩 떨어져 있거나 아마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고집이 있어서 절대 가족을 버리진 않아요. 예. 고집이 또. 네네. 우리 소고집 하시면 또한 고집 알아주시잖아요. 아마 그쵸. 그 강단 때문에 지금까지 그 어려운 20대, 30대 다 버티셔서 지금까지 오신 게 아니실까 싶어요. 그러니까 7년이라는 대운도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분들 선생님 보셨을 때 조금 어떤 분야에서의 일을 하시는 게잘 맞으시는 분들 같으세요? 공무원? 공무원? 네네. 공무원. 이제 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그런 거, 그런 거나 이제 예전에 하셨으면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무직? 네, 사무직. 그게 가장 잘 맞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한번 이 길이다 하면 다른 길을 안 보세요. 네. 높은 직급에도 올라가 계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고생하셨어요. 좋네요, 선생님. 네. 그럼 이분들 이민년에 조금 뭐 직장에서의 운이라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적인 이런 부분에서의 운은 어떻게 좀 괜찮게 보이시는지? 오히려 이제 체인 사업 같이 더 크게 벌리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운도 좋고, 이동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직장을 옮기는 거? 그런 것도 뭐 지금 내 나이가 있는데 뭘 옮겨?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옮길 기회가 계시면 지금보다 더 좋으실 거예요. 만약에 옮기시면. 네. 이직 제의가 온다면 이직을 하는 게 좋다. 네네. 좋네요. 이분들은 올해 어떤 부분을 주시면 좋을까요? 건강? 네. 두통 쪽이 많으실 것 같아. 이런 두통, 어깨? 이쪽으로. 뭐, 진짜 이렇게 속이 아프고 막 그런 걸 떠나서 이런 머리 두통 쪽이나 이런 어깨 쪽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자꾸자꾸 팔도 이렇게 움직여서 운동해 주시고 그러시면, 무탈하게 7년은 건강 또한 무탈하게 가실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평균적인 띠와 나이로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정확한 점사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거나 저희 전주에 있는 법당으로 와서 상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